예, 오늘은 여기 보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석열 무리들한테 탄압을 받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예, 오늘 또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가 요청한 거다. 쉽게 말해서 성남시장으로서 공무를 집행한 걸 가지고 이걸 예,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끌려 내려와서 윤석열이가 그동안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면 법 위반하는 게 많을까요? 위반한 게 많을까요? 위반한 게 많을 것 같죠? 이러면 징역 1000년을 받아도 모자랄 놈이죠. 여러분들은 윤석열이가 정적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 하고 한번 만나지도 안 하고 이렇게 무지한 놈입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내가 존중받는 거 아시죠? 내가 맨날 욕만 하고 다니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줘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남을 칭찬을 많이 했나? 욕을 많이 했나? 욕을 많이 하면 내가 욕도 많이 먹고 남을 칭찬을 많이 하면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윤석열 이자는 남을 칭찬한 일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없죠? 자기 장모 10원짜리 한 장 안 받았다고 딱 칭찬한 거 한 번 들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이 정도로 예, 아나무인 하늘을 잡고 도래뱅이 치는 재주가 있는 듯 이 무지한 놈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예,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운동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학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건국운동이란 말 들어봤냐? 처음이래. 이게 무슨 말이래요? 독립운동이 아니고 건국운동이라는데 우리 민족이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건국하려고 우리가 운동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 대한제국이라는 마지막 나라가 일본한테 강탈당해서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독립운동을 한 건데 이 미친 새끼는 건국운동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건국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를 예, 부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 민족의 역사를 부정한 놈 보셨습니까? 예, 뭐 이 얘기 저 얘기 윤석열 얘기는 미친놈 얘기라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같이 미치기 때문에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 서울의 소리는 수십 배 아니 백 배 더 많이 읽고 있는데 제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알수록 분노하죠. 도대체 저런 무지한 미치장애 같은 조시오페스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잡고 있는지 예,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비리가 낱낱이도 폭로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경악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을 샅샅이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저로서는 날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혹여라도 이 방송 보시는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 내가 나중에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러고 저러고 간에 김건희는 빨리 깜빵으로 보내야 되겠죠. 예, 제가 김건희 깜빵 보내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윤석열은 엊그저께 광복사 기념사에서도 봤듯이 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저 이영 손자 이종찬 이놈 알죠? 이놈조차 이종찬 아들놈 이철우가 며느리는 질병청장이고 윤석열을 그렇게 빨아서 대통령 만들더니 이제 다 후회하는 것 같아요. 이종찬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건국절 얘기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 뒤에 나온 윤석열 이놈은 건국운동이라고 하고 예, 우리나라 역사가 없는 것 같이 얘기해서 이종찬하고도 지금 예,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종찬한테 윤석열 안 된다 이 얘기 했는데 끝까지 자기 아들하고 죽마고 오라고 대통령으로 밀더니 지금쯤은 아마 아 그때 백은종이 얘기한 말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종찬 만나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도대체 당신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저러나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우리 뒤에 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정대택 위장이 얘기했듯이 예, 정적을 예, 죽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엔 많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예, 전두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형선고까지 했고 윤석열은 자기 정적 최대 정적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당하고만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정당성 여러분들 다 예, 알고 계시죠. 이재명 대표가 단 100만원이라도 뇌물 받은 거 나왔습니까? 100만원에도 나온 거 있으면 저도 이재명 대표 응원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압수수색을 수백 번 해도 안 나왔죠. 저는 이거 하나로 이 대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설령 감옥을 간다 해도 김대중 대통령같이 사형선고를 받는다 해도 우리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